자, 이번에는, 아이고. 자, 이번에는 그 구글입니다. 구글 테스트 영상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, 구글은 좋은 게 뭐냐면, 뒤로 버튼을 눌러도 이렇게 잠금이 돼요. 예, 잠금이 돼서 화면이 그냥 보일 수도 있고,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얼굴을 까고, 제가 얼굴을 까고, 구글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게임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, 제가. 이런 형태로 되거든요. 그래서, 근데 이게 가로 기준으로, 그쵸? 가로 기준으로 녹화가 되는 것 같아서, 혹시라도 세로로 되는 방법이 있으면,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모비즈하고 구글하고 차이점을 보고 어떤 게 더 좋은지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세요. 저는 지금 모비즈를 써서 모비즈이 편해요, 사실. 근데 구글 녹화가 있어서 핸드폰을 바꾸니 기술이 향상이 돼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예, 여러분께서 좀 판단을 해 주시고 어떤 게 더 좋은지 장점은 구글은 장점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 얼굴을 까고 녹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. 모비즌의 장점은 굉장히 편해요. 내가 녹화하기가 굉장히 편해요.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